뭐, 모든 선거가 쉽지 않죠. 어, 이렇게 가슴 아프게 들립니까? 제주 바른 교육 연대인가요? 여기서 이제 지금 주도를 하고 있는 모양이죠? 예. 여기는 어떤 곳입니까? 혹시 주로 전직 퇴직하신 교원 선생님들하고 예, 예. 그다음에 종교계 예. 그러니까 보도자료 보니까 문의처에 보니까 홍석표 전 이제 국제대 교수님 예. 그리고 김정서 선생님은 목사님 같아요. 목사님이십니다. 어... 이런 분들이 주도하셔가지고 예, 예. 뭐 반전교조의 기치를 들고 예. 그분들이 기존에도 그 보수주의 보수의 진영을 예, 예. 대표한다는 말까지는 할 수 없을지 몰라도 예, 예. 굉장히 오랫동안 그런 활동을 해오셨던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데이터상으로는 소위 3파전 됐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예. 현직인 이상문 교육감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는 조건인 거죠. 그래서 아직 선거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예, 예. 뭐 어떻게 될지 아직 변수가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말했던 그 전에 뭐 국영수 잘 봐서 시험 잘 보는 예, 예, 그 예. 점수를 기준으로 한다면은 예. 저는 그렇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기초학력이 저하됐다는 말을 쓸 수 없다. 예. 그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가 아직 없다. 네. 그렇게 저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저도 말을 이으면 이성문 교육감 슬로건 가운데 예, 예.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이었거든요. 예. 그 기준이 포기라는 게 점수화된 게 아니라 예. 다양한 분야에서 아까 말한 대로 그 학생의 특성에 맞는 그런 진로를 설계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구체적으로 예. 말씀드렸지만. 예. 예, 시사 전망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제주대한연구공동체 강호진 센터장 그리고 부상일 변호사 두 분과 이야기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자, 1부에서는 영리병원 관련된 새로운 소식 갖고 좀 이야기를 나눠봤고, 2부에는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교육감 선거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성문 교육감은 일찌감치 3선 도전을 선언한 상태입니다. 아직 뭐 선거 기간은 좀 남아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여기에 도전하는 후보들이 고창근 전 제주도교육청 교육국장, 김광수 전 교육의원, 이분은 지난번에도 선거에 출마하셨던 분이시고, 그다음에 이제 며칠 전에 김창식 교육의원이 출마 선언을 공식화했고요. 그 외에도 타천으로 좀 얘기가 나오는 분들이 있긴 한데 뭐 공식적으로 좀 얘기하시는 분들은 없는 상태고 좀 뭐 세 분의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화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대1 그렇죠. 구도를 만들지 않으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보수 진영의 이 후보가 단일화가 안 되면 좀 힘들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뭐 얼마 전에 합의가 됐다 그러더니 다시 또 그 합의가 안 된 모양이더라고요. 그 얘기들 다 들으셨죠? 예예예. 보도자료는 이제 합의된 것처럼 제목 달았는데 실제로 예. 내용은 예. 반쪽 단일화를 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본 예. 느낌은. 예. 아, 그러니까 처음엔 네 분이 스타 합의를 한 것처럼 얘기가 나왔다가 그 중에 이제 누구죠? 김광수 전 교육의원께서 여기서 빠지는 걸로 네, 참여하지 예. 않으시는 걸로 이렇게. 그러면 이제 나머지 두 분이죠. 고창근 뭐 이제 후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고창근 후보랑 김창식 후보가 단일화를 하는 예. 그런 지금 그림이 그려진 것 같네요. 그 좀 궁금해지는 게 일단은 지금 그 단일화 관련해서 주도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게 이제 두 분끼리 다이렉트로 다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고 그 제주 바른 교육 연대인가요? 여기서 이제 지금 주도를 하고 있는 모양이죠. 예, 예. 여기는 어떤 곳입니까? 혹시 주로 전직 퇴직하신 교원 선생님들하고 예, 예. 그다음에 종교계 예. 그러니까 보도자료 보니까 문의처에 보니까 홍석표 전 이제 국제대 교수님 예. 그리고 김정서 선생님은 목사님 같아요. 목사님이십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주도하셔가지고 예, 예. 뭐 반전교조의 기치를 들고 예. 이렇게 교육 관련된 네, 저기 교육감 선거에 대응하는 조직을 따로 만드신 것 같습니다. 아, 반전교조요? 보도자료에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예.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시민 천여 명으로 구성됐다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문장은 있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주도를 하고 있고 다른 후보들도 여기 동의해서 같이 좀 하시는 거고 예, 예. 김광수 후보만 여기서 좀 빠진 거고 그 지금 합의가 안 됐던 부분이 그 선거인단과 관련된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 디테일한 건 또 변호사님 잘 아십니까? 변호사님이 잘 아십니까? 보수 쪽으로 또 이제 제가 잘하는 건 아니지만 예, 예. 우선은 그 제주 바른 교육 연대가 주도한다는 말은 예. 단일화와 관련돼서 예. 어떤 방식으로 단일화를 해야 되느냐 이게 있지 않습니까? 방식이요? 예,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을 누가 누군가는 관리를 해야 되고 예, 예. 그런 관리와 관련해서. 먼저 이제 우리가 하겠다라고 제안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후보분들하고 얘기가 나누어졌고 예. 후보분들도 그래 그러면은 뭐 제주 바른교육연대에서 그걸 해주신다면 예. 우리가 단일화 협상에 임하고 단일화 절차를 밟겠다 예예. 해서 이제 진행이 된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제주 바른교육연대에 아까 면면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과정에서 예. 그분들이 기존에도 그 보수주의 보수의 진영을 예예. 대표한다는 말까지는 할 수 없을지 몰라도 예예. 굉장히 오랫동안 그런 활동을 해오셨던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교육계에서 보수적인 목소리를 내오셨던 분들이란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교육계보다는 그냥 뭐 일반 사회 사회적으로 예예. 여러 가지 사회 이슈에 대해서 그런 예예. 말씀을들 하셨던 분들이죠. 그리고 아까 김정서 그 목사님께서는 뭐 예. 영락교회 전 담임 목사님이신데 지금 예. 은퇴를 하신 은퇴 목사님이시고 근데 그런 분들이 그래도 이제 제3의 그 중립적인 입장에서 후보들과의 관계에서의 중립적 입장에서 예, 예. 이러한 관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을 후보분들이 이제 받아들이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진행하게 된 것인데 단일화와 관련된 방법은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나 봐요. 예, 저도 이제 보도된 내용을 보고서 예, 예. 확인을 한 것인데 우선은 최후의 방법으로 된 것은 1차는 교육가족 50% 예. 그다음에 이제 일반 도민 50%의 그 여론조사를 통해서 예. 후보를 선발을 하고 예. 그리고 2차로 전 도민 대상의 예. 여론조사를 통해서 하자. 아, 이건 이게, 100%? 예, 예. 예. 그렇게 이제 얘기가 되었었는데 예. 김광수 전 교육위원께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애초에 예. 여론조사는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해야지 왜냐하면 교육감 선거에 선거권자가 이제 전 도민이니까요. 전 도민이니까. 예. 그렇게 해야지 왜 교육가족이 그 안에 들어가느냐. 예, 예. 그거는 맞지 않는 것 같다 해서 이제 최종 결렬 선언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최종 그러면 반쪽 단일화의 그 선출 방식은 ARS 도민 50% 다음에 선거인단 50% 이게 맞는 겁니까? 그렇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뭐 두 분께서 합의를 하신 거니까 아마 그렇죠. 예, 예, 가는 예. 모양이죠. 예. 교육가족이라는 게 교육가족은 어떤 분들을 얘기하는 거죠? 뭐 대표적으로 이제 예. 교육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 예. 그 다음에 이제 학부모들이 또 꽤 계시잖아요. 예. 이제 학부모 일반 뭐 학부모들도 계시지만 학부모 단체들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학부모 단체, 예. 그리고 이제 아까 교육 관련이라고 표현했는데 예. 거기에는 뭐 전직까지 포함하는지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예. 저희도 이게 지금 나온 자료가 없어서 예. 아마 그거는 더 구체적인 안들이 나오면서. 예. 결국은 이제 투표를 할 수 있는 명부 작성이 돼야 되니까 예, 그 예. 명부 작성하는 과정에 더 구체적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이런 방식이 8년 전에도 한번 시도가 됐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때 8년 전 교육감 선거 때는 이제 도민 70%, 교육가족 30%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단일화를 한다 이렇게 도모를 했었는데 그때 전현직 교육 공무원들의 불법 선거 개입 의혹이 터지면서 교육청 고위 공직자 출신의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는 논란이 발생한 바 있다. 뭐 이런 또 기사가 예전에 있었더라고요. 그때 뭐 문자메시지 엄청 보내가지고 예, 접할 때는 예. 사례였던 것 같아요. 이제 김광수 전 의원이 아마 이 부분을 들면서 좀 반대 입장을 밝힌 것 같더라고요. 근데 혹은 뭐 이제 여론조사 100% 여론조사라는 것이 김광수 후보로서는 더 유리하다 뭐 이렇게 판단을 했을 수도 지난번 선거 나오셨었기 때문에 직전에 예, 예. 그리고 상당히 또 지지율이 높았기 때문에 아마 예. 그런 판단을 하셨던 게 아닌가. 도민 100%로 해야 상대적으로는 이제 지지율이 높게 나올 거라고 예측하셔가지고 예, 예. 이번 과정에서는 빠지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이 상태로 쭉 간다고 치면은 3파전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최소. 예. 이성문 교육감 뭐 출마 의사 밝혔으니까. 그다음에 김광수 후보. 단일 후보. 예. 예. 그다음에 김광수 후보와 또 다른 이제 단일 후보 단일 한 후보, 분이 예. 고창근 후보와 이제 김창식 후보 중에서 이제 선출된 분이 이제 세 분이 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구도 자체가 어떻게 돌아갈까요? 지금 여론조사만으로 보면은 이성문 교육감이 더 유리한 구도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여론조사 상으로는 예, 예. 현재까지는 데이터 상으로는 소위 3파전 됐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예. 현직인 이성문 교육감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는 조건인 거죠. 그래서 아직 선거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예, 예. 뭐 어떻게 될지 아직 변수가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예. 저요? 아, 그 일부에서도 영리병원 갖고 굉장히 복잡한 얘기 나왔는데 지금 여기서도 경우의 수들이 좀 복잡하게 그럼요. 돌아가는 예, 거 아니에요? 예. 선거에서의 경우에서는 예. 정말 그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변수들이 예. 막 튀어나오니까 근데 이제 아까 그 여론조사 수치상으로라는 전제를 딱 달아서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반론을 제기할 수는 없겠지만 예. 이 여론조사라는 게 우리 예전에 우리 학력고사 저는 학력고사 세대라서 예, 예. 학력고사 보러 딱 가는 날 그날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듯이 선거도 투표일 날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모의고사 아무리 잘 봐도 안 되잖아요. 그죠? 예, 예. 예, 그래서
추세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한 추세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현직 교육감이 그 여론조사에서 지지를 얻는 그 퍼센테이지가 예, 예.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낮아요. 너무 낮다는 것은 향후 투표 선거 과정, 선거 운동 과정에서 이걸 예. 어떻게 올릴 것이냐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다. 예. 보통 이제 현역은 본인이 갖고 있는 것에서 플러스 10% 올라가면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건데 예. 지금 20%대, 20% 중반 정도를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예. 그러면 그거를 40%, 50%까지 올리려면 거의 배 이상 올라가야 되는 문제가 남아요. 그래서 현직이 당선 가능성을 지금 예측을 한다면 예. 예측을 한다면 이번에 높지 않다. 예. 그래서 이제 3파전도 해볼 만하다라고 다른 후보들이 생각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것도 뭐 이제 삼국지에 나오는 예. 천하 3분지계 이론인데 현실에서 제가 또 선거 예. 전문가는 아니지만 경험을 예. 보면 그게 쉽진 않다. 그래서 어쨌든 3파적인 구도 하에서는 예. 예. 현실적으로는 이제 현직 교육감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도인 거죠. 물론 예. 이제 변수는 당하겠지만. 예.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저희 제주 MBC에서 교육감 후보 지지도 여론조사를 해본 적이 있었잖아요. 그냥 다 일일이 수치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현재 그 현 이성문 교육감의 지지도 수치와 나머지 세 분의 수치를 다 합하면은 비등비등하게 나옵니다. 오차범위 안으로 지금 들어가는 게 예, 그렇죠.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산술적인 부분만 얘기하는 것이고 근데 이제 센터장님 말씀대로라면은 그 세 분의 합의에 비등비등하게 나오는 상황에서 단일화가 안 돼버리면은 선거 자체가 좀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는 네, 어렵다는 건 아니고 쉽지 않은 선거인 거죠. 아, 쉽지 않은요? 네. 그것도 뉘앙스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네요. 네, 그렇죠. 뭐, 모든 선거가 쉽지 않죠. 이렇게 가슴 아프게 들립니까? 그러면 글쎄요. 뭐 저희가 사실 내일 김창식 후보와도 좀 인터뷰가 준비가 돼 있긴 한데 예, 뭐 예. 내일 또 의중을 여쭤보긴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언론에 나오는 것을 보니까 일단 고창근 후보와 김창식 후보는 단일화를 합의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한 후보가 결정될 것이고 예. 그럼 나중에 가서 혹시라도 김광수 후보와 마지막에 가서 다시 또 이제 그 단일화를 또 시도할 수 있을 것이냐를 물어봤더니 절대 그런 일 없다라는 얘기를 좀 하시는 것 같긴 해요 보니까. 근데 그렇죠. 이것도 예. 경우의 수에서 좀 빼야 될까요? 이분의 말들은 아니면? 어쨌든 투표 용지에 인쇄 예. 후보자들 이름이 인쇄되기 전까지는 사실 예. 제가 보기엔 상당히 가변성이 있다. 이건 또 남아있는 선거운동 기간에 이제 예. 지지율에 또 변동이 있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 그걸 보면서 판단하지 않겠나 봅니다. 또 어쨌든 주관하시는 예. 제주 바른교육연대가 주도하신다니까 또 예. 그분들이 판단하셔가지고 예. 뭐 도저히 3파전은 안 되겠다 하면 예. 또 다른 또 시도들 하시겠죠.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선거공학과 관련된 좀 얘기들을 좀 나눠봤었는데 그러면 두 분께서 생각하시는 이 교육감 선거에 있어서 지금 이제 나오시는 후보들께서 좀 중점을 뒀으면 하는 부분이 있다면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그 변호사님부터. 아 그럼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저는 지금 현 교육감께서 교육 행정을 하시는 과정에 말씀하셨던 것 포함. 예. 그다음에 이번에 이 후보를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출사표를 던지면서 하신 말씀들 포함 예. 다 포함해서 예.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다 좀 미흡해요. 미흡하다는 예. 말씀은 어떤 뜻이냐 하면 제가 1971년생인데 예. 1971년생인 부상일이 학교를 다닐 때와 예. 2011년에 태어난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는 예. 예.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현재 교육감이나 교육감을 출마하시겠다는 분들이 예. 그렇게 엄청나게 바뀐 학생들의 입장에서 예. 뭐 교육 수요자라고 할 수 있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우리의 교육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른의 입장에서 본인들 내가 입장에서. 교육자인데 예. 내가 교육을 받아야 되는 피교육자들에게 예. 난 어떻게 교육하겠어 예. 라는 입장에서 공약을 발표하고 또 뭐 교육 행정을 이렇게 이끌어 가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지 예, 예. 이 두 가지가 후자에 더 가깝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후자에 더 많이 가까우면 예. 제가 볼 때 글쎄요. 우리 제주 교육이 정말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교육을 준비할 수 있을까? 예, 예. 그런 의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제가 볼 때 미흡하다라는 예. 표현은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그 바라보는 입장 자체가 학생들 지금의 이제 바뀐 교육의 학생들의 입장이 아니고 예전에 본인들 입장. 그러니까 기성 세대들이 예. 가지고 있는 교육에 대한 관점. 예. 그 관점에서 뭐 메타버스와 관련된 교육을 어떻게 하겠다 예, 예. 이런 취지로 가는 거죠. 예. 예. 그렇게 가다 보면 저는 진짜 교육이 실수요자들에게 필요한 교육으로 우리 제주 교육의 시스템을 뭐 지방자치 교육자치의 그 범위 내에서라도 예, 예. 그렇게 바꿀 수 있을까? 예. 예.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센터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 뭐 깊이 있게 공약은 안 봤는데 예. 일단 주로 진보적인 교육감 후보들은 예. 상대적으로 이제 평등한 교육 체제를 이제 바라고 있는 것 같고 예. 보수적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제학교 강화시도 하다 국제학교를 강화하자 하더라고요. 예, 예. 그런 것들은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경쟁적 교육 체제니까 이런 걸 놓게 이런 걸 놓고 유권자 입장에서는 어느 게 낫는지를 판단하는 그런 과정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 아까 제가 제주 바른 교육연대 얘기를 했었잖아요. 지금 예. 단일화 관련해서 지금 관여하고 있는 이 단체에서 얘기하는 것이 그리고 사실 지금 이른바 그 보수 진영의 후보라고 교육감 후보라고 하시는 분들의 그 인터뷰도 좀 해보면은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기초학력이 지금 굉장히 저하돼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면 그쪽을 좀 강화하겠다는 표현들을 좀 많이 하시긴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랄까요 경쟁을 갖다 좀 더 좀 시키자는 쪽으로 보수 후보들의 생각들은 지금 거의 좀 가 있는 모양이죠. 그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그런데 네, 이제 이 기초학력 진단 평가를 실시하겠다는 부분이 아마 그 제주 바른교육연대에서도 예, 예. 뭐 거의 그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이제 발표를 하고 계신데 이게 예. 중요하지 않은 문제는 아닙니다. 중요한 문제죠. 예. 그런데 앞으로의 교육은 사실은 다양성을 얼마나 존중하고 얼마나 다양성을 더 키워나가느냐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예, 예. 그러한 관점에서 기초학력 진단이라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느냐 예. 이 고민이 그 안에 담겨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 그 부분 하더라도 네, 교육의 예. 다양성 보장해 주는 것. 예, 예. 모든 걸 점수로 하는 것도 예. 상당히 또 지옥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변호사님이야 공부하니까 문제도 없었지만 상당히 이제 난감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측면은 저는 보수 후보냐 뭐뭐 예. 뭐 진보 쪽 후보냐와 예. 관계없이 정말로 다양성을 우리가 정말 많이 키워줘야 되는데 예, 예. 그걸 평가하는 방법이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예, 예. 이 논의가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큰 화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즉 본인들의 시야에서 좀 바라보지 말고 교육 수요자들 입장에서 뭐 다양성이라든가 그렇죠. 뭐 예, 예. 기초학력 뭐 기초학력이 좀 떨어졌다고 주장하는 것이 보수 쪽 후보들의 공통적인 입장이고 이성문 교육감은 저희가 좀 물어봤더니 그런 일 전혀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경쟁을 시키더라도. 그 좀 시야에서 벗어나서 좀 다양성을 추구하면서 좀 해달라라는 취지로 그렇죠. 좀 받아들이면 예, 되겠습니까? 예. 저도 교육청 좀 불만인 게 예. 뭐 다양성 교육을 주장하는데 오다가다 막 서울대 몇 명 보냈다. 그렇죠. 예. 저 그런 자료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기본적으로. 계층의 사다리를 더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닌가. 예. 예. 아, 이제 이성문 교육감한테도 이제 인터뷰하면서 물어보면 그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뭐랄까요? 이제 공격에 대한 아마 방어의 논리 같아요. 그러니까 기초학력이 떨어졌다라는 공격을 하도 많이 받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바뀐 교육 체제 하에서도 지금 좋은 학교 몇 명 갔다라는 그 표현들을 계속 좀 하고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학교 몇 명 갔다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예. 이제 뭐 성과라고 표현할 수 있으니까 예, 예. 그 자체를 뭐라고 할 수는 없겠죠. 네네. 그런데 그 좋은 학교 몇 명 갔다라는 그 이면, 그 안에 예. 그 좋은 학교를 가는 게 목표여서 공부를 시켰는지 아니면 정말 전인 교육까지는 안 되더라도 예, 예. 그러길 바라지만 그렇게는 안 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각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장기들을 잘 키워내는 과정에서 예, 예. 그런 학력적인 성과를 이루어낸 것인지 예, 예.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계속 반성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 알겠습니다.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두 분 다 학부형이시죠? 저는 뭐 이제 애들이 커서 예, 예. 저도 예. 예. 아니 그러면은 그 학부형 입장에서 물론 이제 조금 컸다고 말씀하시지만은 혹시 과거에 비해서 요즘 학생들이 좀 기초학력들이 많이 떨어졌다고 느끼시나요? 우리 아들 내미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예. 우리 아들은 기초학력이 좀 떨어지긴 해요. 아니 그 예. 개인적인 사례 그런데, 말고 전체적으로 아니, 얘기를 예. 들어보세요. 예. 떨어지긴 합니다. 근데 그게 그 친구들까지 보면 다 비슷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여기서 핵심은 예. 기초학력의 정의가 뭐냐는 거예요. 정의. 정의요? 예. 우리가 흔히 말했던 그 전에 뭐 국영수 잘 봐서 시험 잘 보는 예, 예, 그 예. 점수를 기준으로 한다면은 예.
저는 그렇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기초학력이 저하됐다는 말을 쓸 수 없다. 예. 그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가 아직 없다. 네. 그렇게 저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저도 말을 이으면은 이제 이성문 교육감 슬로건 가운데 예, 예.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이었거든요. 근데 예. 그 기준이 포기라는 게 점수화된 게 아니라 예. 다양한 분야에서 아까 말한 대로 그 학생의 특성에 맞는 그런 진로를 설계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결과적으로 예. 네, 말씀드렸지만 예. 오늘 두 분의 말씀은 지금 출마하시는 분들께서 꼭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예. 유튜브 나오면 링크를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라디오 제주시사에서 유튜브 시사 전망대 코너 유튜브로 제작해서 매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예, 센터장님께서는 각 후보들께 다 링크를 보내주시면은 예. 예, 어제도 지나가다가 고창근 후보님 만나뵈가지고 예. 또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사 전망대 이야기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교육감 선거도 지금 뭐 어떻게 좀 진행될지는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후보들 간에 또 어떤 얘기가 나올지 그 관련된 것도 좀 그렇죠? 교육위원 예. 폐지 아직 예. 동의가 안 됐기 때문에 같이 연동해서 예. 예, 그 부분도 같이 좀 나중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부상일 변호사 강호진 센터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